잠시만요. 이제 아마 되지 않을 거야. 다시 짜잔했는데. 이제 되겠죠? 이제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아. 잘 보이는 것 같아. 이제 잘 되는 것 같아. 잠깐만, 지금 이제 그 어떻게 하라는 게 다 있어가지고 그것만 답장하고. 잘 되는 것 같아. 잘 돼. 된다. 잘 되는 것 같아. 이제 여러분이랑 소통을 할 수 있겠어. 오늘 어떤 작업했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던데, 오늘은 아이돌 노래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아마. 네,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아까 뭐지? 한 번에 이렇게 되면은 그럴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재준이는 안 보면 포기할 거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쓸까? 다른 방법을 쓰고 싶어 하는 타입인데 탄 계정이다 보니까 함부로 못하겠네요. 오늘 재준이를 두 번째 만났다. 재준아, 뭐 먹으면 이렇게 잘생겼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있어요. 세상에 잘생긴 사람이 엄청 많구나. 딜레이가 약간 있긴 있나 보다. 11시 24분이라고요, 여러분. 저 지금 여기는 26분이에요. 여러분, 저랑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실, 다른 시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지만, 화이팅 해볼게요. 공대생 같다고? 난 예대생이지. 잠깐만, 지금 불길한 기운이 드는데? 24분이라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은 소리 들리려나? 지금 여기 27분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지. 다음엔 제가 분기계를 어떻게든 한번 구해올게요. 여러분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댓글들은 24분에 쓴 댓글이겠죠? 어떻게 지금 다행이라는 댓글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니네? 딜레이가 생각보다 없나 본데? 모르겠다, 그냥 합시다,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들다고요? 아이고, 저 이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좀 그래요.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간이 어차피 흘러가니까, 시간 어차피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다 좋게 돼 있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힘든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쵸.
해엽이랑 태훈이도 이러다가 딜레이가 엄청 길어졌다고요. 그러게요. 걱정이긴 한데. 뭐 그냥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댓글을 지금 써주시면 전한 어림잡아 2, 3분 정도 뒤에 대답을 할것 같은데 미리 댓글 써주세요, 여러분. 재준님 저랑 동갑이세요? 아닌데 9801 이렇게 돼 있는데 난 97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 새롭게 소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딜레이 소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원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하지 말고 우리 프로답게 멋있게 대처해봅시다. 저는 오늘 태훈이랑 같이 늦잠을 자고 태훈이랑 같이 김치찜을 먹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저랑 같이 작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일거리를 주는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할게 있어서 미팅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작업실로 넘어와서 이제 같이 작업 고생한 친구들한테 밥 사줄 겸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작업 끝나고 넘어가서 운동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가기 전에 라이브 켰습니다. 삼겹살 누구랑 먹었어? 이게 딜레이 때문이겠지만 한번더 여러분들께서 참고 들어주세요. 이제 최근에 작업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고생한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어요. 영어로도 Can you see me? 이렇게 되네요. 아, 딜레이 때문은 아니겠죠. 네. 오빠 윙크해줘. 근데 응. 그래도 좋네요. 되게 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요즘에 작업실에 있던 시간이 맨날 새벽이고 막 아침이라면 아침인가? 아침까지는 아니지만 막 새벽이었다 보니까 들어갈 때 약간 좀 계속 뭐라 하지? 아침에 해 뜨려고 하는 그런 푸른 색깔 날씨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괜히 센치해지는 건가 그게?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이 티셔츠는 라방 조명이 아니라 아마 근데 그때랑 다른 티셔츠일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엔. 아, 전에 우리끼리 라방 했을 때도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심하네, 딜레이가. 아, 어쩐지. 거기 지금 저한테 제가 아까 잘생긴 사람들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지금 여긴 27분이에요 이러는데 저는 32분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괜찮아. 신곡 쓰고 있는 거 있는데 잠깐 들려드릴 게 있을까? 아, 있긴 한데. 아, 있긴 한데. 아. 딜레이 PTSD 올것 같아.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체크샷 주 500장 했던 이재준 씨. 네, 저 체크샷을. 그쵸, 요즘에는 잘안 입는데, 제가 체크셔츠를 되게 좋아했어서, 색깔별로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색이 있는 색깔이 있어도 뭔가 더 이뻐 보이면 다시 또 구매하고 그랬었어요. 소통 실패. 아니요, 여러분. 새로운 소통인 거죠. 실패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와,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되겠다. 27분이라는 댓글이 아직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 들린다는 얘기가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어쩔 수가 없나 보다. 다음에는 공기계로 해봐야겠다. 댓글로 보면서. 노래, 잠깐만, 들려드릴까요, 이거? 아, 이러니까 여러분이 다 들린다고 했었던 거구나. 맛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원래 틀면 안 되는 건데 편곡이 됐어요. 까치. 왜냐면 이 노래는 픽스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거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아서. 아, 옛날에 진짜 옛날에 제가 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불렀던 건데 한 2년 됐나?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뭔가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가이드한 거 들려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 들리는구나, 진짜네. 뭐, 한번 들려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는데, 이거는 노래가 많이 없어서 잘 안 들리겠지만, 들어보면, 뭐라고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바리, 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가이드를 해요. 지금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느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끄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프로답게 대처해 볼게요. 그쵸, 영상은 딜레이가 없는데 댓글이 저한테 늦게 보이는 거니까. 그쵸? 뭐, 안 끊기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 여러분들의 댓글을 예측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대처해 볼게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요? 그쵸? 시간이 점점, 딜레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번엔 여기서 안 일했는데, 되게 잘 됐었는데, 왜 그러지? 목소리만 듣고 계시는구나.
라디오다 생각하고 해볼까요, 여러분? 오빠, 내가 많이 많이 좋아해. 3분 뒤에도 좋아해. 아까는 3분이었죠. 지금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분에 재준 오빠 안녕. 아,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도 진짜 센스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재밌는데, 역시 여러분들이랑 뭘 하는 게전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네. 갈때 여러분들한테 간다고 얘기를 하고 5분 후에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랑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러겠네요. 맞네. 3분 뒤 재준이 윙크랍니다. 이렇게. 난 프로가 아닌데, 난 아마추어야. 우리 같이 프로가 되는 거 어때요? 뭐든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해야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저희가. 하지만 이렇게 서툴고 부족한 모습도 여러분들 가끔씩 이해해 주시면 정말 더 발전해 나갈게요. 태윤이는 질문을 예상해서 답해줬다고요? 와, 대단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뭔가 방금 댓글이 새로 고침된 썼는데? 뭐지? 아, 새로 고침되면서 더 예전 걸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뭔가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하셨겠죠? 와, 그냥 뭐랄까, 이게 점점 더 딜레이가 심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근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헬스장 11시까지는,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시인가 11시인가가 주말인가만 그렇고, 금요일인가 그때만 그렇고, 평일에는 24시간인대로 저희가 다니고 있어요. 보통 몇 시에 자요? 하여튼 여기 있는 질문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걸 테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 뭐지? 10분 전 질문이다? 이게 올라온다고?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여러분.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방송 활동을 했었으니까, 활동할 때는, 진짜 잠을 적게 잘 때는 그냥 안 잤고, 쪽잠을 자긴 잤죠. 그냥 잠깐만요. 지금 딴거 얘기가 와서 잠깐 막았었는데, 쪽잠을 잘 때는 그냥 차에서 자는 걸로 이렇게 막 잤고, 그 다음에 잠을 아예 잘 때는 뭐한 그래도 좀꽤 많이 잤어요. 몇 시간씩은 계속 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딜레이가 있긴 한데, 아, 그쵸. 몇분 전에 쓴 댓글이 읽히는 게 너무 웃기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쓰시는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라방 자주 킬 거예요. OST 작업은 어느 정도 되었어? OST가, 잠깐, 어떻게, 내가 아까 얘기했나? 아닌가? 어떤 OST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지? 왜 얘기했었나? 아마 10분 뒤에는 댓글이 달려 있겠죠?
일단 어떤 OST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연락 받은 거 오늘 곡이 두 개가 픽스가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OST인데 OST는 사실 예전에 써놨던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를 같이 작업한 형이 오늘 이제 픽스가 됐다, OST로. 근데 드라마가 생각보다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드라마더라고요. 아직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 미션을 하고 싶어도 댓글 늦게 보이니까 미션을 할 수가 없어요. 딜레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게 확실한데 그래도 전 이렇게 늦게라도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 읽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화장실에서 들었던 노래를 아까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거 저희 노래 아니에요. 그거 제가 화장실에서 들었던 거면은 다른 팀 노래일 텐데. 다른 팀 노래인데 나뭐 들었지? 기억이 안 나네. 오늘은 딜레이가 너무 심하니까 길게는 못하겠네요, 여러분. 그래도 아까 11시 좀 넘어서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은 딜레이를 무릅쓰고 나름 잘 대처한 것 같긴 한데 다음에는 딜레이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계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사실 여기는 와이파이를 되게 센 거를 쓰고 있어서 와이파이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아니면 안테나도 지금 잘 터지고 있어서 안테나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월요일 밤에도 아, 영상 실시간인데 댓글만 복제해서 그런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좀잘 못한 거는 되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라방 계속 할 거니까. 소통을 많이 못한 건좀 아쉽네요. 뭔가 미안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원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옆방 가서 폰 훔쳐오자. 아까 그 생각도 잠깐 하긴 했는데. 아, 애들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쯤에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마무리를 하고 가려 그래요. 댓글이 되게 재밌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33분에 나는 이지준한테 반하는 중. 고마워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늦게 받으시는 거 아니니까. 마지막 인사는 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한 30분은 조금 넘게 한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랑 더 소통 잘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조금 답답하셨을 분들에게 많이 죄송하지만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랬으니 다음에는 더 잘하겠죠. 월요일이니까 그래도
조만간에 아, 저 그냥 할수 있을 때마다 자주 해야겠다. 자주자주 켜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할게요, 여러분.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